자, 그럼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탈무드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네네. 사실 탈무드는 유대교의 경전이 아닌데 간혹가다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탈무드는 그럼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고 어느 정도의 그들에게 권위 있는 어떤 이야기 말씀으로 받아들여질까라는 고민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탈무드에 한번 꿈뻑 죽었던 사태가 있죠. 뭐 지금도 그렇죠. 네. 네, 지금도 그렇죠. 네. 탈무드를 뜻을 알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네, 탈무드는 네. 그 공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른 의미에서 학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공부하는 건데 네. 뭘 공부하냐면 토라를 공부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 탈무드다. 근데 토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특히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네. 아주 뭐 엄청난 그런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네. 이제 랍비들이 네. 쉽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럼 목사님,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주석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주석. 오히려 주석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근데 이제 이걸 어쨌든 마치 이제 경전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로 여전히 해석하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네. 크게 보면 오늘날 유대교에서는 두 개의 기둥에서 하나에 네. 차지하는 게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의 형성된 시기를 보면 네. 토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바벨론 포로 시기다. 그다음에 이제 AD 90년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차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산헤드린이 모이게 되는데 이때 오늘날 이제 24권 혹은 우리는 39권이라고 하는 네네.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죠. 네네. 그때도 역시 성전이 없는 시대가 되는데 성전이 없는 시대의 토라나 또는 구약 성경 즉 타나크가 다 이제 정경화되는 것처럼 네. 탈무드도 어느 한 시점에 이것이 이제 토라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마치 경전처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그 시점이 보면 바로 기독교 부흥 시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 부흥 그런 비잔틴 제국, 비잔틴 종교, 비잔틴 문화 이런 이야기하고 네네. 또 동방 종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콘스탄티노플, 뭐 니케아, 칼케톤, 에베소 이런 지역에서 있었던 중요한 공예를 통해서 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다양한 이제 기독교 초기의 교리들이 형성이 되면서 네, 네. 기독교의 기초가 돼 틀을 잡게 되죠. 네. 이 시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어떤 제국의 힘을 받아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그러면 기독교 제국 속에서 우리는 토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갈릴리에 있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곳에서 완성된 예루살렘 탈무드 AD 한 400년경에 네. 완성이 되고 그리고 AD 한 500년경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예루살렘 탈무드 이후에 형성된 건데 바벨론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바벨론 탈무드 이렇게 네.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탈무드 그러면 바벨론 탈무드를 주로 많이 이야기해요. 내용들은 조금씩 다른가요? 조금 다르다 또는 네. 뭐 체계가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바벨론 탈무드를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탈무드로 네, 보통 네.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럼 지금도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보고 있는. 네. 그럼 결국 이제 그런 탈무드를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들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네네네. 뭐 나의 선생님이라는 표현인데 랍비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가르치는 과정까지 오는가라는 궁금증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 요거를 말씀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예수님보다 랍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네.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 제도가 없었습니다. 제도 없었죠. 네. 네, 그냥 바리새인들의 네. 중에서 현자들 또 많이 배운 선생들을 볼 때 큰 네. 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네. 라브라는 말이 네.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랍비라는 말이 후대에 이제 만들어지는 때는데요. AD 아까 90년에 왜 구약 성경이 정경화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한은 벤 자카이라고 하는 힐렐 계통의 네. 가말리엘 계통의 이제 사람인데 이 산헤드린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때 랍비라고 하는 제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두개파 이제 없어졌죠. 네, 없어졌죠. 뭐 네. 열심당은 다 이제 없어졌죠. 네. 이렇게 다른 종파들은 없어진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파도 마찬가지인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요한한 벤 자카이라고 했던 이 힐렐 계통의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바리새파의 한 축을 이루었던, 네. 보통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네, 이런 네, 것처럼 네. 한두 개의 축 가운데 하나의 축을 이루었던 인물인데,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후예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랍비 제도를 이제 정착시키는데 왜 그러냐면 네. 자 성경을 갖고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시대다. 성전이 없으니 네. 그러면 이 성경을 누가 가르칠 거냐? 그러면서 이제 랍비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라피 제도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라고 할 때 이미 힐렐 쪽에 어떤 샴마이 쪽 그 바리새인들이 훈련받는 기관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히브리어로 베이트 세페르 또는 베이트 미드라시 뭐 이런 이름, 즉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학교 또는 네. 뭐 미드라시 학교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2년 혹은 3년의 과정. 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바울, 바나바 뭐 이런 인물들이죠. 네네네. 이 이름 인물들에 의해서 이제 소위 이제 세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초기에 라피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세워진데 오늘날은 네.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통 본인들이 좋아하는 라피가 세운 학교에 네. 그걸 우리가 이제 탈무드 학교를 예슈바라 그래요. 예슈바. 예슈바라고 그러는데 네. 예슈바에 들어가요. 순간적으로 욕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 네. 더 할까요? 네. 네. 예슈바에 들어가서 네. 네. 그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예 그냥 완전히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시내에서 자기 일도 또는 공부하면서 또 이제 네. 만 19세가 넘어서 공부해요. 우리 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이제 네. 공부를 해서 이제 네. 실질적으로 우리 신학교를 다니는 과정을 이렇게 쭉 거쳐서 이제 되는데 이제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라피가 되는 과정에 네. 아주 중요한 마지막에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이 과정을 다 치고 난 다음에 네. 최종적으로 보면 안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네. 과정에서 요즘에 최근에 어느 정당에서 배틀, 토론 배틀 뭐 하는 이야기 듣는데 네. 뭐 국힘당에서 네네. 그렇게 네. 토론 배틀 이야기하는데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브루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토론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네. 그 토론의 이제 배경은 뭐냐면 이 성경 혹은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되는 나중에 이제 탈무드가 됩니다. 오늘날은 탈무드가 되겠죠. 이걸 갖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 랍비들이 보았을 때 아, 이 새로운 해석이다. 뭔가 또 다른 해석이다. 아, 이 친구는 아주 정확한 토라와 탈무드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네. 토론하고 있다. 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풀어내고 있다. 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양반이 가르칠 수 있는 네. 하나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치, 그 언뜻 드는 생각은 점점 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쉽지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려면. 아,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박사 논문 쓸 네. 때요. 제 지도교수가 랍비인데. 네. 저는 라피인지 몰랐죠. 아. 나중에 왜 이렇게 저를 참 힘들게 하나. 아.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새로운 게 뭐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도 그랬는데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지만 네. 우리는 말씀 갖고 공부하지 않냐. 네. 그러니까 하나님 늘 새로운 것을 주는 거야. 아. 이제 이렇게 받아치십니다. 네. 그러면서 근데 이 재밌는 것은 같은 본문을 갖고 예를 들어 네.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지난주도 같은 본문을 갖고 새 것이 뭐냐 새로운 네.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이번 주에 만났을 때도 네. 또 역시 같은 본문을 갖고 새로운 것이 뭐냐. 제가 이제 가끔 그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할 때 한 네. 시간 정도 떠들었다. 그 다음 주에 또 만났는데 같은 걸 또 물어보시는데 네. 이분이 치매 걸리셨나 오해야 될 정도로 같은 걸 똑같이 묻는데 네. 그날 내가 말하는 걸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는 한 시간 떠들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보면 5분 동안 떠들지 못하고 있더라.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혹시 선생님 혹시 지난주 질문하면 잊어버리시고 계속 같은 거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너가 내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너 답이 어떻게 바뀐 줄 아니? 경우는 다 남의 이야기를 하더라. 너 이야기는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자 이제 너의 이야기를 해봐. 마치 이제 라피가 되는 과정처럼. 아.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네. 라피 밑에서 박사학위 하는 진짜 그게 미치겠는데요? 진짜 라피 과정이 네. 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제가 박사학위 수여식을 할 때 그 뭐 네. 라피들이 세운 학교니까 마치 산헤드린에 들어가서 네, 학위증을 받는 듯한 뭐 온통 다 랍비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랍비가 만들어지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제가 그냥 이제 이거는 그 드는 생각인데 새로운 것이 또 좋긴 하지만 때로는 오해도 불러올 수 있고 왜곡도 불러올 수 있잖아요. 아 좋은 질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단 아까 사이비 얘기했는데 네, 네, 네. 유대교는 이단 사이비라는 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럼 어떤 표현을 쓰나요? 이렇게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네. 우리도 뭐 이단과 사이비를 이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네, 한다라고 네,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정말 다양한 해석을 내놓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100명의 그 랍비들이 네. 그 통곡의 벽에서 네. 기도하는데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 기도를 듣고 욕한다. 아, 저는 봐라 저렇게 네. 해석하고 기도하네. 네, 네, 네.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네. 보면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유대인들은 수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단과 사이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네.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네.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어떻게 액티베이트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보면 지들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네. 욕심, 권모, 술수, 네. 권력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단의 어떤 그런 나쁜 행태들을 네. 보는데 네. 성경 해석만큼에 있어서는 네. 네. 좀 저는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 저는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제 생각을 주셨을 때는 네. 이성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을 때는 참 다양한 생각을 하게 네. 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이단 사이비 한국 사이비 문제가 되는 것은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나쁜 이제 어떤 그 행태들로 드러나는 네. 것이 그 열매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종파 운동 이렇게 보면. 10명의 랍비가 있으면 10개의 종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다양한 해석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거는 어디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잘 이해해 볼 수 있는 바로 국회예요. 이스라엘은 국회의원이 120명이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뭐 십몇 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아주 젊은 사람이 뭐 수상이 됐다. 네. 이 사람이 근데 불안하다. 네.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아주 그냥 한두 명의 어떤 국회의원을 낸 그 사람들이 연립을 내각을 형성을 해서 네. 61표를 넘어서서 이제 뭐 수상이 된 이제 네. 행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 빠지면 연립이 깨져버리는 거죠. 네, 네. 깨져버리면 또 수상을 다시 뽑아야 다시 뽑아야 되는. 이런 아주 그 어떤 내각제의 또 그 잘못된 부분도 보는데 네. 이것이 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의 다양한 종파를 볼 수 있는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 120명을 뽑는데 네. 국회의원 120명을 뽑는데 정당이 30개가 넘습니다. 30개가 넘는 정당 중에 상당수가 종교 정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들의 주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으로 이제 그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에다 대변하고 이스라엘 사회를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아주 다양한 게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들으면 들으면 좀 독특한 국가이면서도 이번에 또 백신 들여오는 과정들을 보면 참 이렇게. 이렇게 여러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네. 이번에 우리도 보면 여야들 이야기 보면 뭐 국가의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네. 백신이라 그러면 네. 종교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 유전자 변경 뭐 이런 소문들이 실제로 루머들이 너무 많은데 그 유대인들이 뭐 그거에 굉장히 반응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수상이 또는 그 보건부 장관의 랍비들을 찾아가 설득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다큐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 저도 잠깐 봤습니다. 네, 봤는데 보니까 어쨌든 하레디 같은 경우, 우리 나중에 하레디 나누겠지만 하레디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거부감들이 굉장히 커가지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또 하레디 지도자들이 먼저 가서 백신 맞고 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네, 네. 그 하레디들이 가서 안 맞으네요. 네, 어떻게 네, 맞겠습니까? 그런데 네. 국가가 위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랍비들이 다 일치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다 가서 이제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논쟁적이고 투쟁적인데요. 네. 그러나 어떤 목표가 분명하면 특히 국가 이익이나 민족의 어떤 이익을 앞세우는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가 그 많은 전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번외 질문인데요, 목사님. 우리나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목사 되는 사람 많거든요. 듣다 보니까 그것도 많습니다. 가짜 랍비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한국에 초대되는 네. 모 단체들에서 가끔 뭐 이스라엘의 랍비들 중에 뭐 예수님을 믿는 랍비들 네. 저는 상당수가 사이비라고 봅니다. 와서 성경 해석하는 걸 들어보면 네네. 네, 뭐 저렇게 해서 랍비가 될 수 없다. 그렇지. 정통 과정을 거쳐서 랍비가 그렇죠.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막 이제 약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자칫 이스라엘 뭐 특별히 또 미국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나라들보다는 만나기 힘들어서 이스라엘, 유대인, 랍비 막 이러면은 확 넘어가는 그런 좀 성향들이 있어요. 강합니다. 네. 이제 실제로 아까 우리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메시아닉 유대인은 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크리스찬하고 다르다. 어디서 차이 나는지 아세요? 삼일체입니다. 네, 삼일체죠. 그 사람들 삼일체 네, 믿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떠들어대는 이야기,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마치 사대주의처럼. 네, 네. 오, 이스라엘이니까. 어. 랍비니까. 랍비니까. 모자 쓰고 있으니까. 모자 쓰고 있으니까. 네. 상당수가 사이비들입니다. 네.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이단과 사이비는 성경에서 저는 이제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 랍비들을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네. 된다. 그런 구분이 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제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